네, 안녕하세요. DBDB랩의 김나율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이메드 이정주 대표님, 해피 문데이의 김도진 대표님, 엔싱 김혜연 대표님 경험을 정말 짧은 시간에 축약해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동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화감이 들고 미지의 세계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고, 여기 오신 분들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것들 하나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요약해 보니 키워드를 9가지로 추려볼 수 있었어요. 시작, 차이점, 어려움, 파트너, 협업, 이해, 노력, 극복, 적응. 비즈니스 사이클을 그대로 물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유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시작하셨을 때, 대표님들께서 중동에 대한 선입견이나 중동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셨고, 그렇지만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중동 진출을 결심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순서로. 저는 사실 중동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냥,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저희는 사실은 어딘가에 진출하거나 뭘 하기에 굉장히 헤비한 구조입니다. 생산시설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게 마침 중동, 저희가 약간 선호하는 게 강제 진출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좋은 파트너나 국내에 좋은 파트너가 현지를 찾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하게 됐을 땐 사실 저희는 뭐 해외 그 중동 쪽에 아직 그 지사라든지 법인이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리소스를 투자한 게 없이 굉장히 빠르게 최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에 가지는 이미지는 사실 좀 정반대가 상반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뭔가에 도전하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그리고 뒤돌아 봤을 때 야, 이게 사막의 신기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좀 그런 생각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절대적인 숫자들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이제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좀 과하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상반된 생각들을 하게는 됩니다. 네, 저는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중동이라는 어떤 지역에 뭔가 관심이 있었었고,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나 글로벌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뭔가 미국, 뭐 중국, 뭐 이런 쪽은 진출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왜 중동은 없지? 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품고 있다가, 뭔가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해피문데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시작한 게 중동과 제일 잘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거를 그냥 약간 무작정 약간 뛰어들듯 저희는 가보게 됐던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뭔가 여성 인권이 낮은 것 같으면서 되게 높고 높은 것 같으면서 되게 낮아서 헷갈려요, 스스로. 그니까 항상 가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다라고 판단을 갖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것 같다. 중동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거가? 라는 사실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네. 그리고 모두가 사업을 하는데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거긴 가면은. 그러니까 다 돈이 많아서. 그래도 어쨌든 외국물, 소위 말하는 외국물 먹었던 친구들이 많잖아요. 미국 유학했던 친구들, 뭐 유럽 유학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좀 멘탈리티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그런 친구들 안 돌아온대요, 자국으로. 제가 그래서 안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근데 강제로 부모님이 와서 결혼하게, 돌아오면 결혼해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는 여성 친구들이랑 많이 사귀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절박함이 없어요. 사업 스타트업 씬에 가도
그냥 나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한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막 약간 정신 차리라고 몇 번 말했거든요. 뭐 그래서 한 뭐 약간 좀 과장을 하면 100명 만남에 한 명 사업하는 느낌? 제대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저 첨부 질문을 드리면 그 스타트업 그때 쿠웨이트에 있는 그런 세션을 가셨잖아요. 그 거기에 있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비율은 어땠나요? 그 뭐 중산층이나 뭐 귀족층이나 뭐 이런 비율로 따졌을 때 그 어떠한 친구들이 창업을? 그것도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뭔가 현재 파이낸스나 이런 쪽 하는 분들은 현지인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되게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했던 친구들이 일은 다 하고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막 예를 들어 저희 오일머니 네 그래서 막 아빠가 증권사 사장 막 이러니까 뭐 돼도 안 돼도 그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되게 많고 근데 조금 다른 게 어쨌든 저희가 여성 건강 관련 이슈 관심 많으니까 유학을 하고 그런 부분에 좀 깨어 있는 어떤 여성 친구들은 이제 저랑 뭔가를 같이 해보고 싶고 되게 의욕적인 친구들도 많은데 거기 너무 하입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M&A 된 사례도 막 가서 얘기 들어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 쪽도 뭘 모르니까 들어는 가야겠으니까 비싼 돈 주고 사서 일단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정주 대표님. 일단 뭐 중동은 저희는 중동 시장을 뭐 이렇게 타겟팅을 한 이제 계기가 결국엔 숫자가 중동 시장에서 굉장히 다른 국가 대비 좋다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동 환자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이제 쓰시는 평균 진료비가 외국 일반적인 외국인 환자 대비 5배 이상이 높으세요. 네, 그리고 평균 체류일수가 2배 이상 오래 체류하시고요. 아랍 환자분 한국에 오시면은 20일에서 60일 정도 국내 체류하시거든요. 가족도 4명이 오시고 저 회사에 가장 많이 오신 가족이 13명까지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호텔방 두 개, 세 개씩 잡으시고 그래서 저희는 중동시장이 뭔가 일단 국내에서 이 한국에 들어온 의료 관광으로 들어오신 이 중동 관광객분들이 이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 그리고 확장성이 좋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동 현지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 미국, 독일, 태국으로 이미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아프면 해외로 나간다라는 인식이 잡혀 있고 이 목적지만 돌리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 중동 시장에서 한국의 의료 기술이 뭐 가격이나 의료 인프라 뭐 기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데 이게 단지 중동에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인 거니까 이 목적지만 바꿔주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 이게 의료 관광 기업이 1,500개 정도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 기업들이 중국, 러시아에 다 집중을 하고 있었고 중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 뭐 왜 제로투원 이런 거 보면 뭐 되게 스타트업 바이블처럼 열심히 입고 있잖아요. 아, 이 시장 내가 완전 선점할 수 있다. 여기서 선점하면은 저는 전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중동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뭐 중국 분들, 뭐 동남아 분들보다 이 중동 분들이 더 이 종교적인 원칙 같은 걸 이제 준수하면서 저기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언어, 문화, 종교적으로 더 저희가 더 배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 시장에서 이 중동 분들만 대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서비스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중동 시장에 대한 좀 확신이 있었고. 네, 중동 시장에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연계되는 질문으로 혹시 타겟을 정하신 국가가 먼저 있으신가요? 중동 말고요. 네, GCC 안에서 혹시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라든가 먼저 타겟 제일 우선순위로 정하신 국가가 있으셨는지. 네. 초반에 제가 아까 저희 그 사업 소개 드릴 때 그 B2B로 시장 개척 막 열심히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아랍에미레이트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중동 GCC 국가에 진출하는 첫 번째 진출 교두보가 이제 대부분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경제가 굉장히 많이 개방되어 있고 사람들 인식도 많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타겟팅을 했는데 이제 제가 B2B 사업은 이제 인샬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을 했을 때에는 온라인은 솔직히 이제 국가 뭐 시간과 이제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GCC를 그냥 전체를 타겟팅을 해서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뭐 저희 이제 환자들의 비율을 보면 뭐 카타르나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들어오고 계세요. 근데 사우디는 아직까지 많이는 아직은 못 들어오고 계시고요. 사우디 외에 다른 국가들은 좀 골고루 환자분들이 들어오고 오시는 상황이에요. 네. 저 궁금점이 생겼는데 그럼 국가별로 혹시 문화적인 차이나 그런 것들이 대표님이 보시기 저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아, 아랍 사람들 이렇게 오일머니 또 같이 뭐 쓴 것도 뭐 히잡이랑 그 아바야 쓰는 거랑 뭐 톱이랑 그 또 머리 모양이랑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아랍인으로 그냥 일관화시키니 혹시 대표님이 느끼셨을 때 제일 큰 차이점,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네 아랍어를 못하고요. 네 저희 회사에는 아랍어를 잘하는 전문가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각 GCC 국가별로 고객들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저도 구별하기 굉장히 힘든데,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결국에는 고객은 다 똑같다. 결국에는 이 고객들은 환자분들이고 저희 같은 서비스가 하이메디 서비스가 좋은 점이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고객들의 삶과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뷰티 서비스를 받던 아니면 뭐 중증 질환으로 오시던 결국에는 이게 본인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몸의 본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뭔가 상품을 구매한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저희한테 기대고 저희를 좀 믿고 저희 말을 굉장히 의지를 하시는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요구도 많으신가요? 네, 요구는 엄청 많으시죠. 네, 근데 뭐 그런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국가별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특색을 막 저희한테 막 뭐 비추시기보다는 좀 저희한테 조심스럽게 묻고 어디 가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는 맞아? 저렇게 맞아? 이렇게 좀 물어보는 분위기여서 저희는 국가별로 좀 특색은 그렇게 좀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지는 솔직히 않았어요. 네. 이어서 김도진 대표님 쿠웨이트 2016년 12월에 처음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쿠웨이트셨는지 GCC 다른 국가들 중에 쿠웨이트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처음에는 카타르를 먼저 도하를 먼저 갔었고요. 거기가 공항만 들어가도 쿠웨이트 공항보다 카타르 공항 들어갔었을 때 더 마음이 편하고 분위기가 더 좋아서 여기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도하에서 뭔가를 더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세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좀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쿠웨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일정이 잡혔어서 이제 쿠웨이트를 갔다가 거기는 막 좀 더 모래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고 약간 더 무서운 느낌이 좀 더 있어요 뭔가. 그런데 그래도 네 거기에서 또 이제 좀 네트워크를 쌓고 가다 보니까 이제 쿠웨이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우디 같은 경우 시장이 이제 커가지고 결국 다들 뭐 아랍에미리트 시작을 하든 카타르 시작을 하든 쿠웨이트 시작하든 궁극적으로 사우디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다.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히 좀 문이 좀 더 철장이 좀 닫혀 있는 느낌은 있어서 미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입국하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네. 저 이번에 다녀왔는데 완전 풀렸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가시면 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것 같습니다. 혜연 대표님은 중동 파트너랑 그 대기업 쪽에서 아부다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오피스가 있으실 텐데 아부다비를 먼저 그쪽에서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아니면 대표님께서 아부다비를 원하셨어요? 저희는 뭐 생각을 해보면 아부다비에 가게 된 이유가 가게 되었기 때문에 가게 됐거든요. 인샬라인데. 네, 저희 그 로컬 파트너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작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파트너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 파트너가 아부다비에 있었고 그 파트너가 소유한 뭐 땅과 호텔과 여러 가지가 아부다비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부다비를 먼저 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많이 물어주셨던 게 이게 파트너 지금 세 분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파트너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먼저 김혜연 대표님 같은 경우에 먼저 오퍼를 받으셨고 이게 김도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찾으시고 파트너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질문 주신 것 중에 무조건 귀족과 일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이렇게, 대표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사실은 이제 현지의 뭐 기업들이나 국내 그런 기업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요청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액션이 바로 빠르게 됐고 그 좀 뭐랄까요 그 내용들이 좀 신뢰성이 가장 높은 이제 회사였고요. 그리고 귀족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분들이 아니면 일이 되지가 않. 첨부로 비용적인 측면은 이게 투자를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자비를 충당하셔서 그 현지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섞여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부담 현물로 부담을 한 부분도 있고요. POC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자라기보다는 현지에서 이제 저희는 현지 파트너가 구매하는 조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그 쿠웨이티 같은 경우에는 귀족 뭐 한 3, 4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왕족이라 우와 이랬는데 얘도 왕족, 막 이분도 왕족 그래서 다 왕족이구나. 그냥 저는 약간 이렇게 스스로 정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그 파트너랑 얘기할 때 이제 너가 돈만 더 맨날 자랑하니까 너네 나라 구매는 너가 먼저 선불로 해라 저희는 이제 선불 아니면 안 나간다라는 저희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대신 MOQ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향점이나 이런 거를 잘 그쪽에서 커뮤니케이션 해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통하고 뭔가 인지를 하는가라는 측면을 더 봤어요. 그래서 막 이만큼 구매할게 막 이런 사람보다는 좀 같이 그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신뢰가는 분을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중동에서 B2B 시장 개척할 때 저희도 그런 수많은 왕족들의 유혹에 휩싸였죠. 그래서 실제로 왕족들 서열 비교해 준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면은 이 사람이 이 국가의 몇 번째 왕족인지도 검색해 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막 그런 것도 찾아서 검색해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해서 이 사람이 진짜 왕족인가 기사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막 접근했었거든요. 왕족 근데 등급이 있더라고요. 다섯 네, 등급으로 맞아요. 나눠줘서 히즈 엑셀런시부터 히즈 로열 하이니스까지. 네. 그래서 실제로 B2B 사업할 때는 왕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B2B로 시장 개척을 갈 때 뭐 중동에 있는 정부기관이나 뭐 그다음에 에미레이트 항공사, 에티하드 항공사, 뭐 다만이라는 뭐 국영 보험사 이런 데 막 들어갈 때 한국에 있는 대사관 도움도 받고 뭐 코트라나 뭐 복지부 도움도 받고 중동에 있는 이제 그런 막 뭐 어떻게 막 알게 돼 저희는 고객들이 왕족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 막 친하게 지내니까 막 한국 가니까 중동 가니까 도와줘 막 이렇게 해서 그 친구도 도움 받으면서 미팅을 막 잡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왕족이 있으면은 이런 중국의 관심 문화 있듯이 중동도 스폰서나 뭐 네트워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왕족의 도움 받으면 분명히 사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철저하게 상인들이에요. 완전히 진짜 상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고요. 뭔가 본인이 뭔가 연결을 시켜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베네핏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랑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환자 유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회사 어느 정도 회사에 수익이 생기잖아요. 거의 반 이상이 내 거 막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싫으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제안 딜을 하시니까 저희랑은 좀 성향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되실 거예요. 네. B2B라면 어떤 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 일단은 기관을 뚫어야 되잖아요.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도 건물 가면은 그 주차장에 계신 이제 그
관리하시는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뭐 차 못 들어오게 막고 막 이러시니까. 중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뭐 보안 게이트를 통과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중동 현지인이고 또 왕족이면은 그런 통과나 미팅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아 뭐 게이트도 바로 통과할 수 있고 전화해서 나 간다 이러면은 뭐 아 빠 이렇게 와 해서 미팅도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하지 않고 뭔가 개별적으로 막 B2B 시장을 개척하려 그러면은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미팅도 잘 안 되고 게이트 통과도 힘들고 막 게이트에서 한 시간 잡혀 있고 막 이런 일이 너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일 처리에 있어서는 그런 왕족의 도움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죠. 미팅 하는 데까지는 행복해요. 그 다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근데 한국에 있으면서 그냥 아랍의 귀족을 그냥 바로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코트라나 그 한국 뭐 이런 정부 기관의 도움이 되나요? 저희 코트라나 정부 기관 통해서 그런 왕족분들을 소개받긴 쉽지 않죠. 네, 약간 저 여배 특수성인 것 같아요. 저희는 환자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치료받으러 오시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고 대화하다 보면은 알고 보니까는 뭐 공주였고 뭐 알게 보니까는 뭐 왕자였고 그래서 막 좀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러면서 막 시장을 넓혀간 거여서 약간 저 여배 특수성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대표님을 통해서 소개받으면 네, 제가 리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카타르 네, 서열 2위도 얼마 전에 왔다 가셨으니까 유료로 플랫폼 네. 만드시는 새로운 BM을 만드셔도 되지 않을까. 네. 국내에서 왕족 서열 비교하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플로어에서 그 해주신 질문들 이제 받아보겠습니다. 김도진 대표님께 온 질문인데요. 아랍인 분들 중에 영어로 말하고 쓰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여성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교육 수준이 낮은 분만 아랍어가 가능한 건가요? 현지 영어 정도가 어떻게 돼요? 제가 막 약간 전체적인 통계치로는 이제 모르겠고 그냥 경험치로 봤었을 때는 웬만하면 영어의 의사소통은 거의 다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소통 정도는 영어를 그 쿠웨이티나 뭐 카타리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다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이제 그 일하시는 계층 참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좀 계층 구분이 진짜 확실히 있는 나라에서 이게 인종이 다르게 서로 맡은 일들이 다른 느낌? 국가 출신별로? 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끔은 막 기사분들 너무 무시하고 뭐 자기가 이제 같이 일하는 어떤 분들을 너무 이제 무시하는 현지인들도 많아가지고 괜히 제가 울컥울컥 한 적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바로 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되게 영어 잘 쓰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기네들 말하고 그분들이 다 다큐멘테이션 하고 이제 그건 되는데 이제 오히려 막 쿠웨이티인데도 스펠링은 막 진짜 개발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발음대로 막 써고 그런데 저도 어떻게든 알아읽고 이 사람 다른 데 알아읽으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영어로 대화는 다 되지만 모르겠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영어가 공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전혀 뭐 소통하거나 이런 데는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쿠웨이트는 공용어는 그러면 아닌 거겠죠? 네. 대화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쓰는 거를 일단 대화만 해야 네. 쓰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스펠링을 그냥 멋대로 쓰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걸 읽지 말고 그냥 발음을 생각하면서 네, 스펠링을 감사합니다. 김혜연 대표님께 온 질문인데요. 여기 중동인들의 식습관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 기후 때문에 채소 재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식문화에 채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저희도 전통 식문화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보면은 점차 식문화 자체가 이제 서구화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관광객들도 현재 많이 오고 그리고 거기 있으신 분들도 해외 뭐 여행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샐러드 같은 기본적인 이런 뭐 채소를 먹는 식문화는 굉장히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뭐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좀 프리미엄을 먼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물론 호텔이나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보면 호텔 조식에 샐러드 같은 게 기본으로 있잖아요. 근데 샐러드가 없는 곳도 꽤 많아요. 채소를 소싱을 할 수가 없어서 아니면 퀄리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놨을 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굉장히 흐물흐물하고 좀 짓물러진 채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1차적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들이 농장 지어서 자기들 갖고 있는 호텔에만 넣어도 어느 정도는 자기들 수요 자체적인 수요가 나오겠다라고 해서 일단 일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된 것처럼 예, 뭐 샐러드 같은 게 뭐 굉장히 독특한 문화는 아니고 일반화되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중동에 가지고 가고 싶은 한국의 채소 요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조금은 맥락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 그 현지 파트너랑 그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현지의 그 채소 가격이나 수요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꼽은 게 일종의 허브류인데 시소 같은 작물 있잖아요. 그 일본 깻잎이라고도 하는 그 좀 그 뭐랄까요 상큼한 향이 나는 시소가 아, 깻잎 같은 채소인데 그게 이제 현지 판매 가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저희가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작물들이 그런 좀 허브류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좀 한국산 적상추라든지 그 시소를 하고 나서 아예 이제 한국 문화 한국 오히려 뭐 한국 레스토랑이나 한국 식문화랑 같이 들어가도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아예 한국 깻잎이라든지 뭐 한국 뭐 이제 쌈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상추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케팅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이게 특히 두 분은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이렇게 지금 진행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이게 마케팅 채널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게 하는 게 좋을지 이게 혹시 같이 나눠주실 경험을 공유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판매한 상품이 굉장히 비싼 서비스 상품이잖아요. 병원의 의료 서비스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 결국엔 SNS를 가장 기본 기초 플랫폼으로 처음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왓츠앱 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쓰는 거는 당연히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고민은 어떤 컨텐츠가 이제 광고 효율이 나오느냐를 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근데 뭐 저희는 우선은 이제 SNS를 이용을 하고 이 광고 컨텐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좀 그 입소문과 추천, 지인들, 뭔가 이 사람들 문화가 좀 가족 중심, 부족 중심의 그런 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동 분들은 한국에 오실 때 꼭 한국에 있는 누군가한테 확인을 하고 들어와요. 너 어느 병원 갔어? 뭐 너 지금 호텔이 어디야? 그러면은 꼭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추천해준 데를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 때 진짜 컨텐츠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광고비 5만 원, 10만 원씩 쓰면서 한국 관광 컨텐츠도 올려보고 뭐 의료 컨텐츠도 올려보고 장비 컨텐츠도 올려보고 근데 광고율이 제일 좋았던 게 저희 그 아랍 환자랑 저희 직원이 같이 좀 친하게 있는 모습. 그래서 뭔가 이 아랍 사람이 아랍 고객이 우리한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의 컨텐츠 올렸을 때 광고율이 제일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뭐 CPL 저희 뭐 CPL 이런 거 보잖아요. CPL 그 가격이 이런 컨텐츠가 뭐 일반 컨텐츠보다 10분의 1로 가격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만 원대가 안 나오게끔 하고 있고 저희 뭐 로하우스 같은 것도 막 측정해 보면 저희는 한 400% 정도 나와요. 광고 효율의 로하우스가 400% 정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희만의 타겟팅된 컨텐츠를 찾아간 거죠. 저희만의 방식으로. 네. 근데 이게 다른 산업군에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 친근함, 그 다음에 뭔가 친구 같은, 믿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키워드로 저희는 광고를 주로 만들고 있어요. 네. 그 SNS 중에 그 스냅챗도 보여주셨는데 네. 그 중동 문화상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바로 사라지는 걸 선호하잖아요. 네네네. 스냅챗으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세요? 저희 이제 스냅챗은 이제 이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병원에 가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또 지금은 SNS에서 환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뷰티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성형이나 지방흡입 이런 뷰티 환자 비중이 거의 70% 이상이 뷰티 환자예요. 근데 이런 고객분들이 이제 뭐 병원에 가는 모습, 뭐 관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 올라갔다가 뭐 하루 지나면 사라지니까 좀 고객분들도 조금 편하게 즐겁게 저희 직원들이랑 약간 놀러 가는 느낌으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또 올리면 또 팔로워들이 보고 좋아하다가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스냅챗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 연계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중동 고객들이 성형 관광이나 뷰티 관광을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특별히 신경 쓰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뭐 꼭 할랄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된다던가 일단은 그 중동의 의료 관광객분들이 거의 뭐 8시간, 9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오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이 의료 관광객들의 특성은 꼭 중동이라서만 그런 건 아니고 가장 잘하는 병원 딱 세 개만 추천을 받고 싶어 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중동분들이 눈은 되게 예쁘시잖아요. 눈 수술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눈 외에는 굉장히 많이 하세요. 성형수술도 뷰티 쪽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방흡입이다 그러면은 지방흡입 가장 잘하는 병원이 어디야?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나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병원을 가기보다는 가장 잘하는 병원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은 가장 잘하는 병원이 어딘지를 선정을 하고 추천을 해주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뭐 무슬림이라서 뭐 병원을 선정을 할 때 이게 꼭 뭐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이잖아요. 의료 관광을 오신 거기 때문에 꼭 뭐 이 병원에서 뭐 할랄식이 제공이 돼야 돼. 뭐 이 병원의 의사가 꼭 여성이어야 돼. 이런 것들을 꼭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시는데 이제 한국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병원 가장 잘하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뭐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싶어하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조금 까다롭게 뭐 종교적으로 병원과 의사를 선정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도진 대표님께 온 질문입니다. 중동 고객의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뭐 결제 서비스와 해당 서비스가 GCC 전반에서 통용되는지. 주 연령층은 일단 젊은 여성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어쨌든 20, 30대 여성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게 연령층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쿠웨이트에서 도입했던 결제 서비스는 탭이라는 서비스였거든요. 탭이랑 마이프트라인가? 두 개 중에 최종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탭이라는 서비스는 글로벌 서비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쿠웨이트로만 딱 한정지음의 케이넷이라는 그 또 뭔가 다 약간 쓰는 그런 종류의 또 카드 결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또 따로 그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진행하기에는 계약금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그거는 안 했었거든요. 저희의 경우에는. 그래서 네, 그 결제 서비스는 잘 찾아보시면은 다큐멘테이션도 잘 되어 있는 서비스가 한 두세 개는 있어요. 네. 약간 오프 더 토픽이긴 한데 그 지금 대표님께서 생산하시는 생리대 중에 템폰도 중동 시장에 들어가나요? 이거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저희가 아직 그 템폰은 국내도 10월에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중동도 한국처럼 패드형 생리대가 훨씬 사용 비율이 높고 템폰 사용 비율은 좀 낮은 것도 있고 사용하기는 하는군요. 네, 하는 사람은 하는 것 같고 거기서도 근데 저희가 또 하나는 저희가 생산을 제일 탐폰 좋은 제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생산한 제품을 중동 가져가서 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각무역을 이제 곧 시작하셔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그 김도진 대표님 마케팅 채널은 그러면 어떤 걸 쓰고 계세요? 네, 지금은 일단은 당분간은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리소스를 약간 투입하지 않 잠깐 멈춘 상태예요 현재는. 그래서 오히려 좀 유통 채널들을 뚫고 깐 다음에 어느 정도 깔리고 나서 다시 좀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시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트워크가 좁아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시작했었을 때 저희 파트너가 좋아요를 누가 눌렀는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더니 얘면은 됐다. 그러니까 얘가 눌렀으면은 이제 퍼진다.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의 뭐 조카고 뭐 이걸 다 아는데 얘가 제일 마당발이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전 마케팅이 최고인 것 같네요. 이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래서 뭔가 본인들이 한번 마음에 들면은 되게 엄청 빠르게 어쨌든 퍼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은 있는 것 같고, 근데 돈이 많으면 항상 그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좀 의심이나 되게 어쨌든 뭔가 쉽게 또 지갑을 열진 않아요. 근데 마음에 들면 얼만지는 보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마음에 들면 신뢰가 구성이 네, 그래서 저희 되면 생리대 판매 가격이 한국보다 중동에서 3배 높아요. 판매 가격. 저는 처음에 이 프라이싱을 할 때 파트너를 엄청 싸웠거든요. 막 미쳤냐, 누가 사냐 막 이러면서 막 너가 사업 망하게 할 생각이냐 막 이랬는데 이제 저 뭐 모르면 조용히 하고 있어라 막 이러면서 너가 뭘 아냐 막 이래가지고 둘이 엄청 싸우다가 이제 제가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갔는데 차라리 프로모션을 많이 약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했는데 이게 한번 만족을 하고 나면 가격대는 신경 안 쓰니까 차라리 아싸리 정말로 프리미엄으로 진짜 제대로 광고를 하고 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의 말은. 그래서 어정쩡하니 들어가면은 그 네트워크에서 안 쓴다. 차라리 너네 제품 질이 진짜 자신 있고 어쨌든 피드백이 좋으니까 아싸리 고 뭔가 가격 전략으로 가자라고 저희 파트너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지 파트너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충고를 잘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랩업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 분 다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인 즉슨 이 GCC 국가들 거의 대부분의 자재나 뭐 거의 90%를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런 성향이 발달되지 않나 이렇게 상업적인 스킬이나 이렇게 이런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질문들이나 이렇게 그래서 이 국가들에서 그 지금 최대 아젠다가 로컬라이징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세 분의 대표님은 스타트업 같은 핫한 스타트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되게 크고 지원금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CC 국가 중에서 그 다음 포스트로 아니면 혹은 중동 시장에 진출을 하실 계획이시고 지사를 설립하실 계획이시라면 이게 어디로 하실 계획이시고 이렇게 왜 그쪽을 선택하실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저희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업이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중동 지역에 법인을 이제 계속 뭐 세우면서 저희도 뭐 진출해 나가겠지만 저희는 뭐 딱히 뭐 GCC 국가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시장성이 좋으면 그쪽에 법인 세우고 환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목적이어서 저희는 타겟 딱 국가를 뭐 딱 정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GCC 시작으로 그냥 18억 무슬림을 확장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중동 시장 진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수 있는데 뭐 저희는 환자를 데리고 오고 고객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사업이니까 뭐 다양하게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하면서 중동 시장을 한번 먼저 경험해 보시고 중동 사람 먼저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중동 시장에 진출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의 모든 나라가 약간 창업을 하라고 엄청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갔었을 때 받았던 느낌은 그래서 현지인이 창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나라에서 돈을 엄청 많이 주고 막 땅도 주고 뭐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딱 어느 나라가 뭐 제일 좋겠어요 이런 거는 딱히 없고 뭐 생각하시는 아이템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어디가 먼저 뚫리냐에 따라서 저는 다를 것 같고 뭔가 진짜 좀 긴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공장을 지을 생각은 전혀 없는데
뭔가 중동 시장이 좀 더 넓혀진다고 하면은 중동 현지의 공장을 파트너랑 같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을 지으면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조달청에서 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산된 제품을. 그래서 그런 국가가 또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서 미팅할 때도 뭔가 약간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너네가 그런 세팅이나 기계나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뭔가 판매적인 것들에 좀 자신감이 올라가면은 충분히 시도를 훨씬 리스크 낮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투자를 그쪽 현지에서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디 국가 다음 국가를 딱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똑같이 그쪽에 확실히 수요가 있고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그게 가장 이제 액션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좀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다른 맥락인데 저희가 그 저희 파트너사로부터 들었던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컬 팜이라는 뭐 스마트 팜이라고도 하는 생산 설비인데 이제 그쪽 회사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싶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이제 회사들 거를 많이 뭐 찾아보고 미팅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 회사들은 뭐 다 원하는 거 다 키울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고 뭐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말 되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아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뭐 할 때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네 같은 회사 처음 봤다. 근데 너네 진짜로 하는 것 같다. 해서 사실 좀 연결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좀 어떤 진정성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현재 나갈 때의 마인드셋도 그렇고 현지 파트너들의 마인드셋도 그렇고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떠보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상한 사람을 안 만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좀 저는 해외 뭐 중동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만으로 저희 타임이 벌써 오버돼서 시간이 이렇게 금방 흘렀네요. 이게 오늘 세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시고요. 이게 세 분을 통하면 이제 중동 세 분을 통한 중동으로서의 교두보 자유롭게 네트워킹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